20대의 가장 꽃다운 나이, 그때의 생을 마감한 스타, 바로 고 정다빈 씨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정다빈 씨는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늘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드라마 예쁘게 사랑으로 봐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자들 역시 좀 2007년에 이제 정다빈 씨가 사망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히 이게 자살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맞아요. 그 당시 네티즌들이 이제 설전을 벌일 정도로 뭐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었어요. 네. 그 당시 뭐 고 이은주 씨나 윤희 씨 자살이 먼저 이제 앞서 있었는데, 두 분의 같은 경우에는 유서가 발견이 됐었고요. 하지만 정다빈 씨 같은 경우에는 유서가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지인들이나 유족들이 말하기를 우울증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 가진 친구 아니라서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정확하게 궁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도 통화하셨나요? 네. 어제 좀 어땠나요? 기분이나 이런 거? 네, 추웠어요. 전혀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실감이 안 나죠. 그때 그 고 정다빈 씨가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때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언니한테 나쁜 생각하지 말라, 언니 잘 될 거다, 언니 잠드는 거 보고 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언니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하지만 경찰이 자살로 수사 종결을 하면서 탈락이 됐고, 때문에 당시 좀 취재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아련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남아있죠. 7시 57분에 나가서 8시 46분에 들어왔어요. 그 사망하고 경찰이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법의학 교수 또 하고 우리 서울지방청 현장 감식반 등으로 합동으로 우리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전혀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초반에 워낙 연예계에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고 윤희 씨 같은 경우 자살을 했었고, 권상우 씨가 협박당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사건을 끝으로 이제 올해 더 이상의 큰 사건 없겠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강원도에서 좀 묵고 있었는데, 펜션의 주인 아들이 저한테 정다빈 씨가 죽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켜보니까 여러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펜션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 저 펜션에는 저희 취재진과 같이 갔고요. 아, 취재진 거. 취재진이 아니라. 아, 이제 누구랑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다빈 쪽 담당하는 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취재 지시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세 명이 나타나는 약간 특이한 꿈을 꿨어요. 숫자 3과 관련 있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이게 뭘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가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인터뷰가 캔슬됐어요. 원래 그런 경우 드문데,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돌리자마자 저희 회사 차량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거기가 정다빈 사망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취재진이 있길래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못 찍게 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취재진은 다 갔고 본인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는 마음에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냥 당연히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딱 들어갔는데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분 같은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다빈 씨가 사망한 그 원룸이었는데 그 문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조를 제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네. 바로 옆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원룸에 아주 조그만 욕실이 있는데 그 욕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들어가봐요.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아니요, 잘 몰라요.
뭐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예. 정다빈 씨 빈소를 가게 됐어요. 이제 네. 가는데 텔레트 김보성 씨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김보성 씨가 그 정다빈 씨와 같은 소속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소에 자기도 가는데 그 만날 수 있냐, 정다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도 할 겸 기다렸는데 좀 늦은 시간에 만났어요. 김보성 씨 만나고 고 정다빈 씨 소속사 대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고 김보성 씨한테 그 대표분들 명함을 딱 주고 했는데 김보성 씨가 명함 보는 순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어? 쓰리 헌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 헌? 그 제가 허환인데 그 소속사 대표분이 그리고 김보성 씨가 허석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본명이 허석.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빈소로 다시 들어갔는데 다른 이사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네. 정다빈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통화를 하고 전화 끊고 딱 전화기를 보니까 새벽 3시 30분이더라고 전화기 시간이. 어, 무서워. 네. 어? 아니, 왜 그래?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후배가 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갑자기 뒤에 이게 소름 같은 게 돋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돌아보자마자 고 정다빈 빈소가 3층 30호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우연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소속사 이사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갑자기 그 소속사 이사분이 정다빈 씨와 생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 사망하는 날 마지막 날 저녁에도 같이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분이 나와서 제 얘기를 듣더니 놀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다빈 사망하는 날 정다빈이 정말 아끼는 강아지 세 마리가 있는데 그 세 마리가 정다빈 차를 세워놨었는데 그 차를 향해서 계속 울었대요. 새벽 3시 30분 그 시간대에 굉장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3이라는 숫자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실제 사망 추정 시간이 3시 30분. 그래요? 네. 경찰에서 발표한 사망 추정 시간이 3시 30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다빈 씨 직접 부검을 했던 분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저희 유관적 법의학적 소견으로는 현재 특이하게 타살이라고 주장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부검 결과로서는 타살 에 의한 위장의사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 3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데 무슨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우연일 수도 있고요. 기자를 잘못 택한 건지 제가 그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 고 정다빈 씨의 영혼 결혼식이 사실 화제를 모았잖아요. 비록 명가의 육신이 없지만 정재선 군과 정재선 양의 결혼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부부의 인연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딸이 사망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 한 2011년 정도에 이 영혼 결혼식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나마 좀 딸의 넋을 좀 이루어했던. 그러면 저 배우자로 선택되신 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분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 돌아가신 분이셨고요. 굉장히 남자분이 되게 잘생기고 모범적인 가정에서 예, 잘 자라신 분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취재를 처음 가봤고 좀 되게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반 결혼식 카드 양가상견님부터 뭐 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두 분을 함께 악골당에 같이 봉안식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모두 눈물과 굉장히 뭐 감동이 있는 현장이었고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2승에서 못한 거 저승에 가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 우리 딸한테 잘해주고 잘 살아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제가 또
그 정다빈 씨하고 동갑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딸같이 여겨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남아있는 분들이 더 슬픈 거잖아요. 네. 더 힘들고.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영혼 결혼식 이후에 어머님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정다빈 씨 애기야라고 부르세요. 그 정도로 아직 딸에 대한 마음이 계속 깨끗한 마음 여전하시고요. 영혼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양가가 굉장히 돈독하게 지낼 정도여서 어머니 마음이 풀어지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동생분이 좀 결혼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 챙겼던 누나였기 때문에 좀 이제는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잠이야 뭐 지금도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덜 먹지. 전에는 두 알씩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줄었어요.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밤에만 잠을 못 자겠어. 진짜 안 울락했었는데 눈물이 많이 말랐어요. 저 세상에서 이승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서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같이 해 먹고 시장도 같이 가고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즐겁게 살다가 이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 정다빈 씨 같은 경우에 기일 때마다 하나 둘씩 이제 스타들이 안 오는데 해마다 의리를 지킨 연기자도 있더라고요. 이재왕 씨인데요. 그래서 같이 마지막 작품을 했었는데 동료로서 이렇게 챙겨준다면서 해마다 혼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 보고 되게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오늘도 또 그날이 돼서 유독 올해 오늘이 참 더 많이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혼자 운전해서 오면서도 뭐 다빈이하고 굉장히 뭐 재밌었던 옛날 일들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면서 오면서 나름 굉장히 좋았어요. 또 와서 보니까 제가 또 자주 오지는 못하는데 와서 또 이렇게라도 보니까 참 좋네요. 그 정다빈 씨 이야기를 지금도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 스타들은 그 죽어서도 대중들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게 더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